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8월 14일이고요.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번 조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안에 시간의 개념까지 넣으면은, 뭐, 9월달 정도 되면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진정될 확률도 있고요. 아시아 시장이 돌아가면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팬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도리어 지금 시장에 강한 쪽도 확연히 대비가 되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이런 반도체의 힘을 조금 받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꿈쩍 안 하던 배터리 셀 3사들, LG화학, 원래 잘 움직였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뒷단의 소재주들 움직임 좋고요. 또한 가지 특징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세 속에서 완전한 영향을 뭐 피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소재주들 여전히 강한 편으로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주들 여전히 강하고, JYP나 YG 엔터 신고가 다시 쏴놓은 모습이고, 뭐 임플란트 느낌들, 그다음 피부 미용 여전히 강하고. 그렇죠? 전반적인 이런 모습이고, 테마의 시장에서는 시장의 조정세를 완전히 피해갈 수 없지만 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관련주, 대북 관련주, 대선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뭐 2차전지, 엔터, 그 다음에 제바라인의 뭐 임플란트, 피부 미용 등 피부 미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이 정도는 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관련주는 항상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정점에 여기를 이렇게 보고, 대북 관련주는, 8월 한미연합 훈련 종료 후, 9월, 아니면 뭐,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방미 등 해서, 순환의 가능성이 있고, 대선 관련주는 한 가을쯤 되면 피크의 순환 이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서는 당연히 통합 후,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시장의 조정에 영향을 받았고요. 받았지만 여전히 테마는 살아 있고 시장이 돌아선다면 이쪽도 순환의 힘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2차전지는 이번 주에 배터리 셀 3사의 모습이 움직임이 좋았고 이 안에는 아무래도 해외 배터리, 공장, 건설권 등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태고 엔터 여전히 좋고 SM이 트리거 역할을 했고 그 뒤를 YG, JYP 움직임이 좋은 상태. 단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는지. 중국에서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퉁퉁거리면서 정치적 목적인지 경제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게임도 그랬고, 엔터까지 번지면은 뭐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요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피부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실적 바탕으로 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 순환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 순환매 안에는 도네임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환매 이후 조정이 하나 둘씩 나타나면 힘이 여기서 말하는 힘은 돈이고 수급이겠죠? 이동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한주 동안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을 때리고 나머지 이미 조금 순환되고 지수가 떨어지니 전체적인 소강 상태는 좀 이르고 엄청난 개인들의 매수세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중. 당연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개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워낙에 아시아권의 조정세가 나왔던 자리들을 다시 한번 글로벌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거의 다 V자 반등의 형식이었어요. 과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에서 진정이 되고 V자 반등이 일어나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주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의 1위는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에서 튕겨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의 위에는 대주주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에서 튕겨져 나왔으니 대주주는 에코프로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PN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치를 올려서,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대주주는 자기한테 훨씬 더 유리한 비율대로 공개 매수 주식 수합을 하고 싶습니다. HN이 올라갑니다. 자회사의 저평가 때문에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 둘 간의 비율이 변동이 없고 올라가는 만큼 HN이 더 올라가줘야 탐욕적인 비율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에코프로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대주주 오너. 요런 로직들. FNF가 쪼갰습니다. FNF 홀딩스가 생겼습니다. FNF를 올립니다. 여기서 다시 똑같이 주식 수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적 분할에 관한 거는 대표님이 쓰신 삼박자 투자법의 인적 분할 라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로직들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을 올리려면 뭔가 요인이 있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무상증자도 하는 것이고, 원래 환경오염설비 사업자니까 ESG 정책 딱 끌어와서 환경사업을 부각시키고 쭉 올려서 탐욕적인 비율로 주식 수합하고, 이제 대주주,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에코프로HN. 쭉 끝나면 지수사 전환 완료. 가장 큰 수혜는 대주주. 원방테크 무상증자 때문에 움직였고요. 나노CMS 신규 상장주 중에 코로나 이미지 좀 들어가면서 좀 셌고요. 3일이나 경남스틸은 홍준표 관련주 이미지. 국민의힘 안의 주자들, 바깥에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워낙에 강성했던 힘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 안에 있는 주자들의 힘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이런 형식이죠. 원래대로라면 밖에서 어느 정도 큰 힘을 더 만들어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임박해서 통합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대선 관련주는 항상 대선이 내년 3월 5개월에서 6개월 전에 피크를 찍는다. 피크 찍는다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퉁퉁거리는 구간이 이제 나와버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선이 뭐 3개월, 4개월 남을 때면 다 이렇게 점점 잦아드는 구간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 네오이즈 36%, 위메이드 좀 움직였고요. 전반적인 게임 업종의 2분기 실적이 잘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이제 영향을 줬었고, 중국에서 게임 업종 노이즈가 나오면서 그런 영향도 일정 부분 받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스몰캡 중에서 이런 애들 느낌 좋았죠. 테이펙스, 최대준 한솔케미칼, 여기 보면 2차 전지용 테이프 사업 쪽이 성장을 하면서 그쪽을 많이 시장에서 좋게 봐주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원래 하던 이랩 사업들, 포장용 랩, 이런 것들도 잘, 성장은 큰 폭으로 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밑에서 깔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2차 전지 쪽의 신사업단과 이런 것들이 부각받더니, 원래 정별 상태, 원래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빵빵빵 가는 스몰캡 중에 가장 강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도 형아 따라서 이제 신고가 완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별이 딱 됐고요. 신고 라인, 정별 라인, 그렇죠? 완성하더니 쭉 당겨져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숭당은 이제 팜에이트, 스마트 팜, 용산 쪽 가시면은 건물 자체가 스마트 팜인 건물이 있죠. 그런 데서 만들어내는 것들, 지금 같이 있어서 부각받는 모습.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덴티스, 레이. 임플란트 쪽 여전히 강하고요. 자, 유승민 관련주의 움직임. 신규 상장주. LNF, 이번 주에 15% 움직였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의 목적이 좋으니까 시장은 도리어 땡겨버리는 모습을 나오죠. 이미지로 빠졌다면 도리어 땡겨지는. 자, 그 다음에 진성 DEC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됐다고 하니까 바로 캐터필라의 부품 공급하는 진성 DEC가 반등. 한솔 로지스틱스 이번 주 움직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류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그만 물류 관련주들도 이번에 코로나를 바탕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이번 주 11%. SK바이오사이언스, K백신 땅땅땅, 셀리드 바로 땅땅땅, 유바이오로직스 땅땅땅, 이제 남은 두 개. 제넥신과 진원생명과 같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아직 모른다. 근데 앞에 거는 조금씩 영향을 받았네요. 고려제강도 마찬가지. 미국 쪽 수출단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쪽 이미지로 이번 주에 한11% 정도 움직였습니다. DI동일, 올드와 뉴의 조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태 여전히. 저 어디서 많이 봤던 움직임이죠. 과거에 올드한 종목이 신사업단을 붙였을 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얘는 이제 2차 전지 쪽 이미지겠죠. 현재 이렇게 세게 움직이고 있네요. 대전제는 항상 깔고 가야 돼요.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 조정은 언제나 있다. 그 조정은 언제나 극복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8월 달 중반부터 나오는 조정세는 이 단락이 되고 V자 반등을 할지 U자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반등할 거라고 믿는다. 그만 걱정하고 그만 공포심을 주위에 전달하지 말아라. 또 공포심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패닉셀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어디서 많이 하던 이야기죠. 과거에 조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항상 그러고 본인 할수 있는 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 자, 주간 방송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조금 빨리 다음 주라도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 다음 주 거래일이 사거래일인데 사거래일 아니라도 좀잘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번 주 수고하셨고 주말 푹 쉬시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아자아자하면서 다음 주를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